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 통계학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다 보니까 이 적용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연구를 진행하시다 보면 뭐 독특한 사례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나요? 뭐 저는 그 맨홀 뚜껑 폭파하는 거 예측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뉴욕시에 그 이제 전기 배선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배선이 오래됐으니까 전기선 같은 게 낡아 가지고 그게 이제 그 불꽃 같은 거 튀고 가스도 생기고 그러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맨홀 뚜껑이 폭파합니다. 폭파해서 굉장히 멀리 날아가요. 날아가니까 그걸 맞으면 이제 크게 다치겠죠. 그래서 뉴욕시에서 이 맨홀 뚜껑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어떤 맨홀 뚜껑이 폭파할까 그걸 미리 알아내려고 하는데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위험한 맨홀들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어떤 맨홀을 미리 관리를 해가지고 뚜껑이 날아가기 전에 폭파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걸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네요. 네, 그 이후엔 뭐 맨홀 뚜껑 날아가는 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군요. 네. 서울시는 아직 맨홀이 안 날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좀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네, 임 교수님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좀 더 옛날 자료인데요. 그 2차 대전에 이제 그 연합군하고 이제 반대되는 쪽하고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독일군에서 이제 최신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이 현재로 말하면은 이제 타겟을 정해놓고 그 위치에 가서 이제 폭파되게끔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초창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해서 영국에 런던에 이제 이렇게 그 미사일을 쏘게 되는데 이제 영국군 입장에서는 아, 이 독일군들이 정말 그런 정밀한 그런 기능을 가지는 미사일을 개발했을까?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오니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개발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2차 대전 기간 동안 내내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통계학이 제일 처음 이제 그 발전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해요. 어느 위치에 폭파가 되어 폭탄이 떨어졌는지 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위치를 가지고 과연 이게 무작위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모여서 떨어진 건지 군집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자가 그거를 이제 통계적인 검정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결론은 무작위로 나온 걸로. 그래서 그 당시에 아직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 그런 미사일을 이제 발명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까 김근수 교수님께서 그 디지털 인문학이 시공간 자료에 쓰인 예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깜빡 아까 얘기를 안 한 것 같네요. 저희 스탠퍼드 대학에 가보면은 그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를 소개해 놓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 저희가 끌어왔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애니멀 시리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우체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건데 첫 번째 자료는 한번 임채영 네. 교수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자료는요. 그 1800년대에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이제 지도상에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없던 그 시대라서 말을 사용해서 이동을 하는 이제 시대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을 가지고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쉬기도 해야 되고 이제 먹이도 줘야 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이제 가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 가게의 위치들을 시대별로 10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상에서 이제 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 과정이 그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 길이 나는 과정하고 연결돼가지고 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시각화를 해가지고 그 인문학 쪽에서 역사학 쪽에서 이제 그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연관성을 찾고 스토리를 찾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저 정보가 다 기록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아, 그것을 이제 통계학적으로 분석해서 네. 결국은 우리가 저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분포해서 살았느냐 뭐 이런 거에 관한 정보. 네. 그리고 정보. 이제 도시가 어떻게 팽창이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아하. 거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다른 사례도 네. 좀 소개해 주시면. 그 아래 이제 도표는 미국의 그 우체국들의 흥망성쇠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히스토그램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밑에는 좀 이제 진한 그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다음 위에는 약간 이제 옅은 색인데 막대 하나하나마다 요게 이제 연한 색은 닫힌 우체국의 숫자를 나타내고 그다음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진한 색은 열린 우체국의 개수 그러니까 새로 이제 개장한 우체국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지금 보면 상관벽지 같은 데 같은 우체국이 금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척 시대 미국에서 우체국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우편물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체국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가고 그다음에 그 우체국이 생기고 또는 없어지고 그런 걸 봐서는 그 인구의 이동 과정 이런 걸 나타낸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체국의 소위 말하는 흥명성세를 가지고 그래픽으로 시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뭐 인구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기록은 없다 하더라도 우체국들의 위치라든지 우체국들이 이제 없어지고 생기는 걸 봐가지고 미국 전체의 어떤 그 이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던 것들을 다 디지털화해서 분석을 네. 해서 이제 새로운 이 아마 8권의 책으로 돼 있는 걸 아마 저 책으로 돼 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시공간 자료로 해가지고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정말 무궁무진한 영역에 통계학을 적용해서 우리가 아주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요. 임 교수님께서 이 3분 수학을 통해서 우리 통계학의 굉장히 다양한 이 면모를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채영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과학 도구로서의 통계학 짧은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장원철 선생님이 이제 패널로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통계학이 별로 쓰일 것 같지 않은 분야인 인문학에서 통계학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럼 그런 쪽으로 관련돼서 좀 더 다양하게 저런 데서도 통계가 쓰였구나라는 그런 예제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제가 이제 올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다 보진 않았는데 딱 제가 봤던 장면에 이 말이 나왔었어요. 뭐냐면은 그 베스트 외국어 영화상 소개자로 나온 여배우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만국 공통 언어가 있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음악, 두 번째가 수학, 세 번째가 영화다. 말하자면 이제 영화제니까 영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했는데 영화는 뭐 말이 없어도 영상을 봐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만국 공통어라고 했다고 이제 보는데요. 저희는 이제 수학 통계 쪽을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 수학이란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아 하고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이제 만국 공통 언어 중에 하나로 이제 보였다면 그러면 이제 통계는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나온 게 이제 통계는 모든 과학의 도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Universal Tool for Science라는 제가 이제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사이언스 어떤 과학을 말하는 것인지. 근데 이제 저희가 사이언스라고 하면 보통 과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 자체를 학문으로 번역을 해도 저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언스가 저희 이제 자연과학, 뭐 물리, 뭐 화학 생물 같은 그런 자연과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도 어떻게 보면 학문으로서 사이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 또는 뭐 응용과학, 엔지니어링 쪽도 어떻게 보면 과학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런 분야에서 도구를 사용해서 통계를 사용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간단한 예제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면 그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보통 통계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의 그 어떤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 현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걸로도 통계를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가설을 이제 만들었을 때 그걸 검증하는 단계에서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 그걸 통계를 이용해서 검증을 한다라는 이제 문제 해결,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쪽으로도 통계가 이제 쓰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불확실성이 저희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도 통계가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예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예는 이제 인문학 예인데 장원철 선생님이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속 논쟁이라든지 셰익스피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간단하게 일단
비슷한 걸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인 우스틴이라는 1700년대 1800년 초까지 살았던 이제 여성 영국의 여성 작가인데요. 이분이 많은 유명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오만과 편견, 뭐 이성과 감성, 엠마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설을 샌디톤이라는 소설을 쓰다가 그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뒷부분은 전반적인 스토리는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가분들이 아, 내가 이분의 소설의 스타일을 흉내내서 완성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들 뒷부분 만들어내요. 그 사람들이 아, 그러면 정말로 맞게 스타일을 흉내낸 게 맞아? 라고 이제 의문을 품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제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통계학을 써가지고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나온 이제 자료인데요. 요 이제 그 소설별로 그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설명은 이제 특징을 저희가 잡아내서 수치화를 한 건데요. 뭐 이렇게 이상한 말, 영어 기호들이 써 있는데 첫 번째 것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A라는 단어랑 Search라는 단어가 Search가 먼저 나오는 거, A보다 먼저 나오는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스타일을 잡아서 빈도수를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 빈도수의 비율이 소설마다 비슷한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스타일을 흉내를 낸 건지 아닌지 보겠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걸 해보면은 그 이성과 감성하고 엠마가 이제 그 오스틴의 작품인데 이 두 개는 저희가 통계적 검정을 해보면 유사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샌디톤 1하고 2라고 해서 이제 2라고 돼 있는 부분이 다른 작가가 쓴 건데요. 이 스타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 두 부분의 이제 빈도수 비율이 통계적으로 다른 걸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면으로 우리가 이제 통계를 써가지고 이제 스타일이 다른지 같은지를 정확하게는 이런 스타일 왼쪽에 설명되어 있는 스타일 기준으로 이제 다른지 같은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데 이제 통계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한 예제고요. 두 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것으로. 그 소설들 여러 소설들이 문장 부호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빈도수를 비교를 한 건데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이제 갖고 온 건데 여기 소설이 아홉 개가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오른쪽이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고요. 제가 아는 소설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맨 왼쪽에 아래쪽이 허클베리 핀이라는 소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잘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이는데 첫 번째가 세미콜론, 두 번째가 콜론, 세 번째가 따옴표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빈도수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소설마다 이런 스타일 기준으로는 얼마나 다른지를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통계학적으로 이게 다르다 안 다르다라는 걸 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에서도 저희가 통계학 쓰는 거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내용은 자연과학, 특히 이제 물리 쪽에서 쓰인 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중력파 탐지라는 내용인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이제 2016년에 라이고 연구진이 중력파를 관측을 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제 과학계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막 나오고 저희 한국의 연구진들도 일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인터뷰도 하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중력파가 존재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걸 실제 실험적으로 관측을 해서 우리가 탐지를 하였다라는 내용인데요. 관측을 했다. 그 존재한다. 이 중력파가 라는 거를 결론을 내린 게 결국 통계적 검정을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통계적 신뢰도를 이제 여기 4시그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밑에 퍼센티지를 보시면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오차를 에러를 아주 작은 상태에서도 얘가 정말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신뢰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라고 이제 논문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이제 물리적인 내용으로 이제 중력파를 탐지했다라는 결과만 저희가 이제 보통 접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 통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가져온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응용과학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지문인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연구를 했던 내용을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문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지문이 같은 손가락으로부터 나왔느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앞에 그 인문학에서도 예를 보셨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분석을 하기 위한 수치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내가 끌어와서 그걸 쓸 건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이렇게 골짜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골짜기들 잘 들여다보시면 이 선이 가다가 끊기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퍼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미뉴샤라는 특징이라고 부릅니다. 지문 인식 분야에서. 그래서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찾아낸 이제 그림인데요. 그 위치하고 그 위치에서의 그 이 선들이 지나가는 각도를 같이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요 두 개를 이제 서로 이렇게 포개가지고 좀 조정을 하면 몇 개가 점들이 비슷한지 매칭 넘버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실제로 요 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3개가 겹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13개가 겹쳤을 때 과연 이 두 개의 지문이 같냐라는 걸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할 때 그냥 뭐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범죄 전문가가 나와서 이건 같은 겁니다라고 하는 게 불충분하다. 통계적으로 그 13개, 뭐 13개 이상이 얼마나 그 정확도를 갖고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저희가 통계 모델링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률로 계산을 하고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이제 13이라는 거, 13 이상이라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같이 제공함으로써 이제 정확성의 그,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의 측정까지 같이 이제 제공하는 경우에 통계를 쓴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은 지문 인식, 뭐 중력파 탐지, 뭐 인문학에서 뭐 소설이 이 사람이 쓴 게 맞는지, 것들이 그 통계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시면 통계가 다 쓰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 주변 곳곳에 이 통계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주신 지문 인식 에 대한 방법, 통계적 네. 분석은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지문 인식도 그 방법이 혹시 적용이 된 건가요? 그럴 걸로 생각은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연구적인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뭐. 근데 이게 미국 지문 인식 방법인가요? 아니면 한국? 제가 얘기 듣기로 미국, 지문 인식이 하는 게 네. 한국하고 미국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워낙 일찍부터 전 국민의 지문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어서 한국이 훨씬 그쪽 기술은 앞서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때문에 그렇다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아 지문 인식 기술이 아 그래서 앞서 있는 거. 네. 하여튼 곳곳에 이렇게 통계가 적용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장 교수님 혹시 보시면서 뭐 내용에 대해서 첨언하시거나 하실 내용이 있었나요? 뭐 지금 마지막에 포렌식 사이언스 그 관한 얘기인데 이 여기가 사실은 미국에서 한 3년 전쯤에 그러니까 법정에 쓰인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한 그 이제 재점검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 지금 지문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문 증거가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문이 매치가 되면은 이게 틀림없는 진범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매치하는 것도 생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별로 다른데 미국은 상당히 좀 허술해서 생각보다 그 매치한다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뭐 그 지문을 맞는 경우가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게 동일인물이 아니더라도 매치될 확률, 매치한다고 결론이 날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NA 연구도 저희가 보면 흔히 이제 DNA가 법정에 제출되면 이게 틀릴 확률은 천만 분의 일이다. 뭐 금과 옥조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검사의 오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법정에서 이 DNA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건데 그 원래 얘기했던 확률은 거꾸로거든요.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이 DNA 확률이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조금 약간 문제를 바꾸고 생각하면은 제가 약국에 가서 약국에서 제가 임신 시약을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검사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임신을 했을까요? 혹시 뭐 저 남자입니다. 혹시 네. 제가 워낙 위모가 뛰어나셔서 착각하셨나 본데, 네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어떻게 검사하냐면 제약회사는 임신 후 100명 불러놓고 임신한 사람 100명 불러놓고 확실하게 정밀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은 약을 주고 플러스가 이제 임신한 사람은 다 플러스가 나왔고 뭐 100명 중에 99명 나왔고 임신한 사람은 마이너스 99명 나왔다 이게 정확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거꾸로거든요. 플러스가 나왔을 때 내가 임신했을 확률은 그건 이제 베이지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거꾸로 그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 아까 천만 분의 일은 제약회사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확률들하고 실제로 이 베이지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좀 확률들이 다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희귀 질병이라든지 희귀 질병을 다르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 내가 지금 용의자가 한 명도 없는데 조그만 마을에 살인 사건이나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DNA 테스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확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특출형일 천만 분의 1분 아니냐, 천만 명 중에 한 명 맞는 사람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고요. DNA 증거 전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과학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적인 분석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왜 통계 결과를 볼 때 뭐 이렇게 성률 수치가 써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불확실성 뭐 하면 보통 여론조사 같은 데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퍼센트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크게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그 레드벨벳의 조이가 평양에 안 간 것에 대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정부의 잘못이냐 뭐 저만 관심 가진 것 같아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온라인상에 저를 응원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조사를 했더니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잘못했다 60%, 어떤 데는 SM 엔터테인먼트 잘못했다가 뭐 52%. 그러면은 샘플마다 소위 말해서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걸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보통 한 번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잖아요. 표본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보통 신뢰구간이란 걸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 신뢰구간의 범위 같은 걸 줘가지고 일종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